진짜 다 쏟았는데. 근데 뭐라고요? 아니 제가 진짜 웬만하면은 그냥 마지막에 다 불태워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앞에 계신 옆에 계신 형님께서 너무 센스있게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가려고요. 뭐라고 하셨냐면은 앵콜은 안 해도 되니까 하나만 더 해 라고. 형님께서 너무 위트있고 센스있는 그런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이게 모든 일에는 또 만약이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원래 님과 함께 막 딱 불태우고 가려고 했어요.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마지막 곡으로 딱 만약이라고 해서 한 곡을 더 넣어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한 곡을 더 넣어놨는데 혹시 진짜 앵콜이 안 나오면 딱 깔끔하게 내려가려고 했고 가려고 했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화와 같이 또 많은 분들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 이렇게 17일반 또 얼굴 빨개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모여드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도 또 이 집에 딱 돌아가서 후회가 될 것 같아서 한 곡 더 근데 꼭 이렇게 가끔은 딱 앵콜을 딱 외쳐주시고서 앵콜을 딱 한 곡 하면은 그래봤자 2분, 3분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앵콜 시켜놓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막 특히나 그 앵콜 시켜놓고 꼭 중간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사기 떨어지게, 막 의욕 떨어지게. 그러지 마세요. 상처받아요, 수찬이. 아셨죠? 네. 이렇게 멋진 축제에 여러분들 확실히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 자리에 김수찬이 함께해서 너무나 저도 뜻깊었습니다. 이 자리 김수찬이 마지막으로 둥지 멋있게 틀어드리고 김수찬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마지막 곡이니만큼 후회 없도록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둥지 보내드리고 김수찬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순간은 내 곁에 단지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넌 알지 마 내게 둥지처럼 지난 날의 한 꿈은 잊어버려 저 지나간 바람처럼 이 새로운 봄이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주차리가 나의 눈에 현실과 꿈을 사실과 아니까 헷갈리고 사랑이 뭔지 오늘 집에 가서 후회가 안 남도록 정말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떠나가도록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? 삼소가 삼소 세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대대게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
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 채널은 혼자